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포마 영어 나원서 3 The Little Prince 이제 챕터 3의 마지막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텍쥐페리 선생님이 그 안 묶으면 어디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그리고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린 왕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밝혀지는 그 내용, 이제 마지막, 챕터 3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먼저 단어는, 오늘 내용은 살짝 길어 보이지만 한 두 단어 정도, ahead, ahead는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확하게 뜻 한번 잡아볼 거고요. 자, earnestly, 요 단어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왔던 어떤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먼저 의미 덩어리 한번 나눠볼게요. 자, my friend, 내 친구가 하면서 broke into another pill of laughter. 일단 덩어리는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한 덩어리 잡았는데,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표현 기억나길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겠죠? 계속 강조하는 복습. 그러면서, 자, where do you think 하면서 의문사 나오면서 주어동사 한 덩어리 잡았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어동사, he'd go. 그죠? 그리고 나서, anywhere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straight ahead of him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 잡으면서 then the little prince said 주어 동사 덩어리 잡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부사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르면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죠? 근데 의미가 연결되니까 한 덩어리 잡은 거예요. That doesn't matter. Matter 또 나왔네요. That doesn't matter where I live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잡으면서 Everything is so small 하면서 앞에서부터 이 말을 지금 어린 왕자가 몇 번째 하는지요. 그죠? 챕터 3에서 결국 화두는 결국 이건가? 그러면서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네요. With perhaps a hint 까지 간 덩어리인데 5분 나왔으니까 더 길게 A hint of sadness 나오면서 주어 동사 He added 그리고요 Straight ahead of him Nobody can go very far 까지요. 이러면서 끝이 좀 났는데 어린 왕자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곳에서 왔는지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요. 자, 의미 덩어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강조했던 거죠. 이 break into 과거 형태 broke into 자, 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었죠. 물론 1차적인 뜻은 어디에 뚫고 들어가다 침입하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다의 뜻도 있었고요. 자, peel 사실 이제 peel을 이렇게 합쳐서 peel of laughter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큰 소리를 특히 큰 웃음소리라든지 박수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peal 혹은 peal of laughter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broke into another peal of laughter 또 다른 웃음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낸 거죠. 하하 하면서 자, 근데 이제 감정이 막 급변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but 그런데 말이죠. Where do you think 그다음 뒷덩어리 he'd go? 아니 아저씨 생각이 도대체 어디를 그가 갈 것 같아요. 인데 하나씩 좀 잡아보면 여기서 조금 where의 위치가 약간 갸우뚱하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do you think의 의미와 연결된다기보다는 여기는 where의 의미는 뒤에 덩어리인 he'd go 그가 어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Where he would go가 1번 문장이었고 Do you think를 1번 문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간접 의문문에서 이 동사가 뭔가 말이나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스트라고 하는데 뭐 써보긴 할까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쓰셔도 돼요. 빅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뭐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say, think 이런 동사들이 오게 되면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하는 약속이 있는데 벌써 지저분해졌죠. 지금 이렇게 슉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런 류의 문장을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원서 속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는 문법이 중요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기 여러 번 하죠. 문법이 중요한 친구들은 워크북에서 자세하게 간접 의문문 확인한 거 보시고요. 다만 이걸 한번 짚어준 이유가 좀 이해는 하시라고요. Where의 짝, 여기서 짝이란 건 의미 덩어리 연결되는 거예요. He would go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아, 그 이유가 여기는 이 think라는 동사들 혹은 say, 말하다 동사들 즉 말하다 아니면 사고하다 관련된 동사들이 연결이 돼서 두 문장이 합쳐지면은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약속이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 번 다
다양한 원서들을 읽으면서 문장 속에서 이런 어순을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도대체 어디를 아저씨 생각에 he'd go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디 가긴 어디 가? Anywhere 아무것도 뭐 어디든 가겠지. 그러면서 straight ahead of him. Ahead 좀 이따 바로 뒤에서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뭐 ahead로 가겠지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ahead 아는 뜻이었길 바라고요. 일단 풀이를 좀 정확하게 보면요. Something that is ahead 앞에 있는 말해버렸네요. Ahead에 있는 무엇이란 건 바로 in front of you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고요. If you look ahead 여러분이 앞을 내다본다면 you look directly 또 나오네요.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어디 어디 앞에란 뜻인데요. 반대말로 어디 어디 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돌아와 주세요. 네, 어디 어디 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합니까? behind라고 발음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발음할 테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behind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어민들의 발음 그대로 둬서 액센트를 뒤에다 두고 behind라고 했을 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에? 뭐라고요? behind 이렇게요. 액센트가 뒤에 있다 보니까 behind가 아니라 behind 앞에 발음이 b 이렇게 발음이 좀 약화된다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예 좀 다른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behind you 네 뒤에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 바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자 어린 왕자가 my friend 내 친구가 broke into another peal of laughter 또 다른 웃음소리를 냈고 But where do you think? 도대체 어디로 아저씨 생각에 he'd go? 그가 갈 것 같아요? 어디든지 straight ahead of him? 그 바로 앞으로 가겠지 하면서 계속되는 얘기. Then 이번에는 이제 감정 변화 잘 보세요. The little prince said honestly. 자, honestly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이번엔 뭐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럼 내용을 좀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 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Tha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matter, 중요하다. 한번 했었었죠. 중요하다라는 단어 뜻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where I live, 또 나오죠? 한 덩어리? 내가 사는 곳은요. Everything is so small. 모든 게 너무나 작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을 하려고 하면서 자, with a perhaps a hint of sadness인데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Perhaps a hint of란 말 없이 sad, with sadness 하게 되면 sadness니 알다시피 슬픔이니까 슬퍼하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런 슬픔의 힌트, 그 힌트를 쓰면 이렇게 살짝 한번 해석해봤어요. 그런 힌트 살짝 보여주는 거니까 슬픔의 기색 이렇게 살짝 이게 눈이 45도 아래로 축 처지면서 이해됐죠? 살짝 그런 슬픈 기색과 함께 뭐라고 말을 했냐? 자 이렇게 he added 그가 덧붙이기를 straight ahead of him 아저씨 앞으로 쭉 straight하게 ahead 앞으로 가면요 그러면요 nobody can go very far 누구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죠? 자, nobody 이게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이런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이 부정어는 동사에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도 갈 수 없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또 곧장 앞으로 가면인데 간다 해도라고 살짝 한번 부드럽게 한번 바꿔서 해석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영영사전 풀이를 honestly하게 말을 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 어떤 것이 is done, 이루어지거나 어떤 일이 happen, 발생하는데 in honest하게 발생을 하면 it happens, 발생을 하는데 to a much greater, 훨씬 더 크게 그리고 extend, 그런 정도로 extend, 그런 정도에 엄청 큰 정도로 그래서 요게 핵심어죠 more seriously하게 아까 선생님 처음 요 단어 얘기할 때 앞에서 나왔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Seriously, 즉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예요? 아하, 성실한 혹은 진심 어린, 진지한 serious에도 있는 그 단어.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said, 말하기를 honestly, 진지하게 말을 했다. 아저씨, that doesn't matter, 그건 중요치 않아요.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너무 작으니까 슬픔의 기색과 함께 덧붙이기를 앞으로 가도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챕터 3의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시작할게요. My friend, 내 친구가, 자, 우리 계속 나왔던 표현, broke into 시작을 했죠. 더 길게, another peal of laughter. 또 다른 웃음소리를 빵 하고 시작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where do you think, 이런 어순만, 이런 동사들 나오게 되면 의미사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시고 슉 넘어가시고, 자세한 건 워크북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아저씨 생각에, 아저씨가 생각하기에, he'd go, 그 갈까요? 양이 갈까요? Anywhere, 어디든 가겠지. Straight ahead of him, 앞으로 쭉 가겠지. Then the little prince said, honestly. 어떻게 말했어요? 좀 진지하게 말을 했죠. That doesn't matter. 중요치 않아요.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은요. Everything is so small. 모든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그러면서 with perhaps a hint of sadness. 약간의 슬픈 기색과 함께 he added, 덧붙이기를 Straight ahead of him. 앞으로 쭉 가요? 그러면 nobody can go very far. 누구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거든요. 하면서 좀 슬퍼하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였습니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누적된 복습. 자, 오늘 정도는 날 한번 잡고요. 앞에 서문부터 챕터 1, 2, 3 총정리 한번 해보는 거 권장하고요. 자, 새로운 챕터 4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 제자님들!